자, 녹음이 점차 푸르게 우거지고 있는 그 낙동강 상류에서 시원한 물 흐름과 함께 도깨비가 아주 멋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이 아담하고 이 오롯한 이 길은 그 낙동강 트레킹 코스라 이래가지고 경상북도 지자체에서 우리 사람이 걸어다니기 딱 좋을 정도로 이렇게 잘 해놓으셨네요, 여러분. 아이고, 정말. 너무 좋은 곳을 오늘 봤네. 야, 이걸 좀 올라가야 되는데. 내리가면 이게 어쩌란 말이야. 가보자. 때려야 시 은혜 좋은 거. 아마 시골에 옛날에 광산 같은 게 있었나. 때로 이렇게 구조물이 이렇게 가끔 보이네요. 뭐요? 올라오면 또 금방 가는 거야. 아이고, 좋은 거 봤다. 가만히 있어봐. 20분을 가야 될것 같은데. 30분. 대한민국. 손꼽히는 비경지가 맞긴 맞네. 맞아, 괜히 뻥친 게 아니야. 오늘 아주, 멋진 데를 보네. 하지만
네. 자, 시청자 여러분, 이제 한백산 도깨비가 예, 귀로를 잡겠습니다. 많이 봤기 때문에. 자, 갈 길이 예, 대단히 멀기 때문에. 이렇게 키우면 될 것 같은데. 네. 기차 걸려나? 어디서 와? 자, 이 장면은 여기서 맺겠습니다.